해병대 역평 부대장을 지휘통화로 연결해서 통화하시겠습니다. 회복도서 방어 임무 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아, 특이 동향은 없습니까? 실승 연평 부대장입니다. 현재 저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실승의 해병대 정신으로 반드시 서북도서를 사수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네, 필승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장을 지휘통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장입니다. 공군은 감시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적의 어떠한 공중도발도 일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한 공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 우리 공군이 조국 영공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율곡 이함장, 해상경계 임무 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승 율곡 이함장입니다. 빈틈없는 경계작전으로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수호하겠습니다. 성조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고 또 율곡 이함 성존 모두의 건성과 안전 항해를 기원합니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계속 고마워하겠습니다. 필승. 예, GOP 대대장, 추운 날씨 속에서도 GOP 경계 작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재원들과 일치단결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동북단에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GOP 대대 전장병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그럼 아크 부대장을 지휘통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아크 부대장,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UAE 연합훈련 등 국기 선장과 국방협력 임무 완수에 수고가 많습니다. 단결 아크 부대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기 선양과 국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님. 부대원 전원이 값진 성과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품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크 부대는 우리 한국과 UAE 간의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또 양국 간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크 부대가 하고 있는 외교적인 역할이 매우 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아크 부대의 전 장병의 승을 기원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단결 계속 근무하겠습니다.